18강이 체크 나오십니다. 자, 밑에 거를 먼저 볼 건데요. 위에 단서 뭐가 있나요? 첫 번째, if가 보이고요. but 보이고요. in a way. in a way 이렇게 보이네요. but이 두 개가 있네. 그리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but이 있고요. perhaps 하나 보이고. first 두 개. perhaps도 그렇죠. 두 개 정도 보이네. 뭐가 이렇게 많이 보이면 큰 거 위주로 보란 말이야. 그래서 but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다라고 생각해야 돼. 큰 거. 자, 밑에 거 먼저 해야 되죠. 자, 밑에 본데 A에서 몇 번 빼요? 3번. 3번 빼고요. B에서는? 4번. 4번. 4번 빼야죠? 5번 빼면 안 돼. 5번 있는데. 자, 1번을 일단 넣어야겠네. 시작. 오케이. 1번. 보상을, 자신의 보상을 perceive, 인지하기 때문에. 자, as 때문에 하면 되겠네. as부터 1번이야. 자, 쭉 가서 doing까지 1번. 그래서 what they doing, what they are doing 2번 말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자신의 보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we can't please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please 뭐 완전히 please, please 뭐야? 기쁘게 하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자,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뭐를 가지고 있대요. 자, 밑에 또 나온 얘기가 나오죠. 자, 사람들이 말이야. 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것 자신이 하는 거 요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네, 요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뭐 할 수는 없다죠. 요거 할 수는 없다. 됐죠? 올라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주세요. 시작. 일치하지 않는다면 agree with 동의하다 일치하다. 보상의 감각과 다른 사람들이 are receiving 받는 for their behavior. 자, 때부터요 behavior 3번입니다. 다시 맨 앞에 if부터요 behavior 1번이에요. 자, 인과 소재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의 가치관이 보상의 감각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 보상의 감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의 감각이야. 뭐 for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받는 보상의 감각. 아, 말이 어렵다. 연결만 해. Their behavior. 밑에 뭐랑 같은데? Their behavior. 그게 밑에 뭐예요? What they are doing. 뭐죠? 이게 their behavior죠. 그들의 행동이죠. 자, 가치관이 뭐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 보상의 감각. 너의 가치관이죠. 다른 사람의 보상 감각이야. 뭐에 대한? 행동에 대한. 행동에 대한 보상 감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연결을 해봐야지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를 자신이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는 것에 대한 하는 것, 행동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고? 보상 감각. 그리고 보상 들어가죠. 보상. 자신만의 보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말을 그렇게 어렵게 썼는데 너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 지가 행동을 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야. 말을 어렵게 썼는데 그냥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너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같지가 않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보상의 감각,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지들이 생각하는 그 감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너의 가치관과 얘네들의 가치관이 다르면 너는 어떻게 돼? 너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너는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하잖아. 미친 아니야. 저 완전 미쳤구만. 그럼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한대. 네, 미쳤다고 생각한대. 그들 미쳤다고 판단하는 게 얘네들을 제대로 이해한 거야? 이해 못한 거야. 그들을 이해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쳤다고 이해.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는 이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쳤냐? 그걸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런 얘기 없어. 이해하지 못한다. 미안하다. 언더스탠딩이죠. 자, 좀 더 봅니다. 그러나 애즈 머치에즈 에스폰을 추가 유비 그는 네가 그러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서퍼링 하지 않는다. 서퍼링 괴로워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괴로웠네. suffering 저 물결 이거는 위에 뭐라고 연결되는 거냐면 judge, criticize, scratch 이거 다 연결해. judge, criticize, 그 다음에 scratch. 그러니까 너는 의아해 한단 말이야. 쟤가 왜 저래? 쟤가 뭐 저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 막 판단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비판을 하거나 그러는데 걔네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suffering 하지 않아요. If you did the same, if the same, 이거 똑같은 거를 네가 했다면 네가 괴로워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괴로움을 받지 않아.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야. 반응이 달라. 동남쪽. 왜냐면 왜 달라?
지금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뭐야? 가치관이 다르다면서. 왜냐면 they are finding 그들은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 때문에 their own version of cheese 자신의 치즈의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소가 their own version of cheese 치즈 비유한 거죠 their own version of the version of cheese 이게 뭐야 치즈가 상징하는 게 뭘까 왜 메이지라고 있죠? 메이지. 뭐예요? 뭐? 기록을 적는 거죠. 왜 치즈가 있어, 치즈. 리노트가 저기에요. 아, 이거 뭐야, 치즈가? 아니, 치즈가 뭐냐고. 치즈가 뭐냐고? 보상. 그렇지, 보상이죠. 자, 그러니까 their own version of cheese 뭘 것이고 그게 위에 있는 sense of version이야, sense of version. sense of version, sense of reward 그렇지, sense of reward. 밑에 cheese가 reward잖아. 자고, 너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보상 감각이 가치관인데 이거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거지. 말이야. 네가 있을 때 그들은 괴로워하잖아. 그만큼 막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아. 왜냐면 그들은 그들 나름의 보상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밑에 드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만의 보상 감각.